엄지랑 검지 쪽 거리 스트랩을 이용한 세 지점을 잘 잡아줘야 되고요. 엄지 쪽을 걸어서 네, 프로네이션 방향으로 네, 바깥쪽까지 줘봤습니다. 자,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 외에도 보시면 바깥쪽 전체적으로 안쪽 네, 돌린 상태에서 당길 때 이 안쪽이 많이 먹거든요. 이쪽 이쪽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바깥쪽 연계를 많이 살려서 지금 업을 좀 세워서 잡고 있어요. 업 잡으니까 지금 이쪽 뒤랑 이쪽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. 안쪽만 이용해서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업을 잡으면서 바깥쪽 지금 바깥쪽을 이용해서 넘기고 하면서 요새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안에서 잡아놓고 바깥쪽에서도 네, 같이 들어가는 거죠. 지금부터는 컨디셔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중량보다는 이런 밴드를 이용한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. 백성열 밴드 한 5개 정도 넣어서 당기면 상당히 하단 훈련이 됩니다. 몸무게를 재니까 이제 100kg가 돼가지고 좀 정신없이 먹었죠. 3kg 정도 빼서 한 97kg 정도 만들어서 아시아대회 출국 전에 2kg 수분 감량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